와이프한테 말 실수했다. 와이프가 겁나 검소한 편인데 짠순이다. 와이프는 100원 한푼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가계부도 직접 쓰는 알뜰 살뜰 그 자체다. 낭비벽도 없고.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당근마켓으로 자질구레한 집안 물품들을 팔아 13,000원을 벌었다며 신이 나 있더라. 쓸데없는 짓좀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뭐라고 하길래 가난하게 자란 티좀 내지 마라는 말을 해버렸다. 방에 들어가서 울더라.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지 영원히 평생 잊히지 않을 것이다. 가난이 어떻게 인간을 좀먹는지 알지도 못하는, 가난에 대해서 1도 이해도가 없는 사람에게, 1도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상처가 컸겠냐. 평생 상처지. 종이 갈기갈기 찢어놓고 붙인들 원상태랑 같겠냐. 백하나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300만 원짜리 명품 백 하나는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죄송합니다. 조세호 아저씨가 명품 양말 신고 유튜브에 나온 장면인데, 요게 크로마치 양말이래요. 30만 원이 넘는데요. 홀리 쉣. 너무 명품 사랑으로 워낙 유명했는데, 조세호 님이 공유 님이랑 저 누구죠? 이동욱 님이랑 오죽하면 이들도 되게 연예인 중에 탑티어인데, 연기자 중에 진짜 탑티어인데 이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적당히 하라고. 크로마치, 얘 양말도 크로마치 찍는다고. 타격, 딱히 타격 없음. 주변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30만 원짜리 양말이라. 저 중고로 10만 원 정도에 판다고요? 저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크로마츠 양말 중고. 명품에 이런 얘기 하는 건 의미 없지, 사실. 넘어가시죠. 조선소가 요즘 초호황이라길래 취업했다. 아, 그래요? 시급 9,620원. 호황 맞네. 외국인 노동자도 이렇게 안 받겠다. 뭐야? 다음, 역대 스팀 동접자 하락률 1위 패럴드 근황. 200만 동시 접속자 수 스팀 기록 최대치는
최고 고점이 이제 배그죠. 배그 300만 넘게 찍었고 그 다음이 이제 패럴드 한참 지나서 동접자 신기록이 100만 넘기가 신작이 쉽지가 않아요. 예. 200만 넘게 찍었다가 2주 만에 130만 명이 빠졌다. 지금 가장 빠른 동접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뭐 온라인으로 계속 매 판마다 하는 그런 경쟁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예. 지금 뭐 몇만 정도 가려나? 지금 동접자 수는 아, 그래도 50만 명이야. 그래도 50만 명이고, 이제 다른 게임에서 다 흡수해갖고 쭉 빨았다가 이제 다시 자기들 게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이제 잘 즐겼다. 아, 잘 즐겼습니다. 하고 이제 놓아주는 거지. 다음 이제 대규모 패치가 있기 전까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넘어갑시다. 심해 생물. 심해 생물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뭔가 기괴하기 짝이 없죠. 무슨 소울류 게임에 나올 법한 그런 정말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이거? 우와. 펠리컨 장어. 아, 이렇게 생겼구나. 펠리컨 장어. 신기하다. 아, 근데 나중에 진짜 좀 심해 관련으로 뭔가 좀 미스터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심해는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섭렵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으니까. 특히 그 마리아나 해구 그 밑에 인간이 최대치로 들어간 게 어느 정도죠? 인간 심해. 인간이 이룩한 탐사 기록, 최저 깊이로 인간이 파내려간 최저 땅속 깊이는 지하 9,500m. 아, 꺼무이키. 마리아나 해구. 를 보았습니다. 다만 존재 100년 넘게 사는 애들도 있대. 이 나온다. 향유고래의 잠수 깊이는 2,500m. 스쿠버 다이빙 기록 318m. 1km 아래는 아예 암흑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 아니야. Holy shit. 타이타니코가 발견된 잔해의 깊이 3,784m, 4,267m는 평균 바다 깊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다 땅바닥에 나온다는 거야. 웬만한 바다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잠수정 미르호 최대 잠수 깊이가 이게 인류가 가장 깊이 들어간 그 깊이죠. 가장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 7,500m. 에. 8,848m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챌린저 해연 1만 990m. 태평양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라는 거야, 여기. 여기 뭐가 있겠지.
아, 졸라 궁금하다. 이게 진짜 그 뭔가 이게 심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어. 자료 싹 이제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미스테리 시간에 한번 해보죠. 심해 관련으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심해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저는 이제 우주 쪽 전문 분야라서. 예. 심해는 아직 제가 모르는 곳이 많아요. 나 커피 하나만 더. 요즘 조폭들이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저기 그 부동산 관련으로 저 전세 사기 치는 거? 넘어가 넘어가. 메이플랜드. 어제는 메이플랜드 핵에 대해서 다뤘죠? 근데 오늘은 메이플랜드 달팽이펫 사용 기간이 끝나버린 메이플랜드. 달팽이펫이 뭐예요? 달팽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이템 주워 먹어줘요. 아, 아바타처럼 아이템을 주워 먹어줘요. 떨군 메소나 뭐 아이템 같은 걸 얘가 주워 먹어줘? 아니 굳이 근데 달팽이 펫이 필요 없지 않아? 그냥 그냥 뭐 잡으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직접 그걸 눌러서 먹어야 되는데 전마가 아, 쫄래쫄래 땅 가면은 그땅 위를 걸어 다니면 먹는 게 아니라 죽기 키 같은 게 따로 네, 있어? 눌러야 돼요. 제트키. 죄송합니다. 메이플 안 해갖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편의성에 대해서. 근데 이것조차 낭만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달팽이 펫을 공짜로 주고, 2월 11일 자정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써라고. 그래서 이제 다쓴 거야. 다 써서, 정겨운 고향 빅토리아 랜드에 도착한 달팽이. 빅토리아 랜드에 도착했다는 팻과 함께 꼭 가야 했던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펫 산책로. 지랄한다,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지랄한다라고 해서 죄송해요. 예. 달팽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펫 산책로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 만났다. 아, 이거 브금 좀 뭔가 아련한 거 하나 틀어줘야 될것 같은데? 처음으로 펫과 함께 산책로를 완주했다. 같이 엘리니아 가실래요? 펫 산책로에서 찾아온 사람에게 함께 엘리니아에 가자 제안했다. 곧 따라온다고 하니 그 전에 달팽이에게 먹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뒀다. 아씨, 짜증나. 처음으로 맛 좋은 사료를 구매했다. 지금껏 펫의 먹이에만 먹였던 것이 미안해진다. 처음으로 달팽이를 만났을 적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우리의 소중한 추억. 달팽이를 처음 만났던. 이렇게 이별하는 시간이 빠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달팽이에게 사랑해라고 하면은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피로회복제. 길들인 몬스터의 피로를 30 회복시킨다. 맛 좋은 사료, 품질이 우수한 재료로 만든 사료로 소한수 피그미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펫이 먹을 수도 있다. 달팽이의 마지막 식사. 산책로에 만났던 사람도 도착했다. 맛있군요. 3분가량 남았을 때 새로운 사람이 도착했다. 다들 화려하고 귀여운 펫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난 달팽이가 좋다. 달팽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한다. 느리고 바보 같았지만 그 웃는 모습이 좋았다. 열심히 내 뒤를 졸졸 따라오는 그 귀여운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 모습을 볼수 없다. 귀여운 달팽이였지만 마법의 시간이 끝나서 인형이 되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살릴 수 없었다. 더블 클릭하면 새로운 펫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메이플 문학이네.
아, 나 진짜 1도 이해 못하겠다. 나 미치겠다. 보면서 나는, 아니, 뭘. 그러니까 지금 메이플랜드를 하시는 분들도 그 불편함을 즐긴다며, 그때 그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때 뭐, 몬스터 하나 잡을 때 그냥 요즘은 딸깍 하면 그냥 다 라인 터지고 막 죽여버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싹 이제 아이템 가지고 약간 그런 편의성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막한 마리를 수십 대 때려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참예나 우는 중인데 그만 비웃어라. 그런 느낌이군요. 예, 넘어갑시다. 광장시장 순대팔이. 그리고 저는 2년 전과 동일하게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을 주문했어요. 선생님, 저희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네, 그대로였습니다. 이 멘트를 듣고 누가 만 원짜리 모든 순대를 준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동일한 가격에 내장을 섞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죠. 여전히 2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양을 같이 확인해보자면 만 원어치의 모든 순대는 이 정도 양입니다. 떡볶이로 넘어가자면 1인분 3천 원의 양은 이 정도 되고요. 뚱뚱한 쌀떡 7알이 나옵니다. 순대는 찜기에 있던 걸 새로 썰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에 있던 걸 그대로 덜어만 주셔서 수분기는 전혀 없이 다 말라서 차갑고 퍼석퍼석하여 한 개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얼마예요? 13,000원. 13,000원이요? 카드는 안 돼요. 활용 정점이네. 카드는 안 돼요. 궁금해요. 제가 방문한 5곳 외에도 여섯 군데를 더 돌면서 카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봤는데 단한 군데도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카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언짢음을 표시하는 상인분도 계셨고. 그러면 어떻게 결제해야 돼요? 계좌 이체는요? 어느 상인분은 원래는 되는데 오늘은 단말기가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광장시장이라 그랬냐? 나중에 한번 저 순찰 한번 돌아야겠구만. 안 되겠네 이거. 자, 넘어갑시다. 진짜 가가지고 카메라 들이밀면서 왜요? 왜안 돼요? 하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맛있네요. 예, 계산할게요. 카드 딱 주면서 삼성페이 딱 내면서 이거 안 돼요? 아, 카드 딱 꺼내면서 카드, 예, 카드 안 돼요? 야, 카드 안 된다는데 여러분들? 왜안 돼요 카드가? 나 카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카메라 들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 카드밖에 없는데 나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러면은 이제 인방 참기능이야. 인방 참기능. 손가락 여섯 개인 녀석. 육손이라 그러지, 육손. 인도에 육손인 분들 되게 많은데. 카메라 들이밀고 시대가 시작되자 화면 요즘 다 고쳐지던데. 손가락 여섯 개. 근데 이쁘다, 손이. 위화감이 크게 없어. 손가락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마우스 잡을 때 좋겠다. 그러니까 휠 버튼 많은 마우스 잡을 때 좋을 듯. 피아노 칠 때도 좋을 듯. 기타 칠 때, 농구할 때 좋은 거 투성이네. 힘도 세지고 파워도 세지고.
장갑 오케이김. 그러네. 장갑, 육손 장갑을 따로 구매를 해야겠네. 대한민국의 경지가 700만 명이라고. 경계선 지능장애. 700만 시대. 하, 경지. 그리고 성인 ADHD. 밀접한 관계가 있죠. 경계선 지능인 700만 시대.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경계선 지능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읊어드리자면, 일단 한 가지를 오래 못해. 한 가지를 오래 못하고, 그, 일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 이해를 잘 못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업, 계속 직업을 다른 데로 옮기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능 지수가 70에서 79점이 나오는. 예, 그러니까 이 장애인으로 지능장애로 이제 딱 법이 정해놓은 그 수치와 일반인의 지능 그 딱 사이를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장애나 질병에 속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좀 그 힘들죠.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좀 저기 커요. 애로사항이 커. 하나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한 번에 이해를 잘 못하고,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해. 여기 다 나오잖아. 집중력이 낮고 실수가 많다. 의심도 적고 남의 말을 되게 잘 믿어. 그리고 아동기의 말더듬, 부정확한 발음 등 언어장애 증상을 좀 보이기도 하고.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해야 함. IQ 83 미만이 기준이 된대. 행동이 느리거나 지나치게 급하고 지나치게 겁이 많고 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말과 단어들의 숨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책을 못 읽는데 책의 그 장문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눈치도 없는 편.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 안 좋은 거 다 갖다 놨어 여기 보면은. 사회적인 그런 지식 그런 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적응을 잘 하기 힘들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야. 지능 지적 장애인으로도 애매하고 일반 사람들의 지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야. 공식적인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분류하기에는 논란이 있어서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이슈가 되니까 병신 전응아처럼 상대를 비하하는 욕설로도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700만 명 있다. 이 증상으로 인해서 ADHD로 오진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봐봐. ADHD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집중력 떨어지고 그런 바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역으로 입대하면은 개고생하는 거지. 고생길이 열리는 거지. 사기당하기도 쉽고 심각하면 호구라고 이용당하고.
크라이빠이가 생각나네요. 또 추억의 크라이빠이. 예. 이걸 18년 동안 크라이빠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다. 어떻게 읽어야 크라이빠이로 읽히는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크림빵이라고 골백번 설명을 해줘도 크라이빠이가 맞다고 박박 우기더라. 검색까지 해줬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크라이빠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때는 경지가 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경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놈이 생각나더라. 진짜 순수한 친구였는데 무식하고 눈치 없는 모습 지겹도록 보다 보니 정내미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카톡 차단받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고 궁금해서 차단 풀어보니까 상매가 땡땡 내 이름 보고 싶다였음. 경지인 거 알고 나니 갑자기 미안해지고 죄책감 들더라. 순수한 친구였는데 크라이빠이. 저도 경지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게 이제 이 자료 통해서 알았어요. 이런 친구가 나한테도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좀 살펴보니까 내가 지레짐작한 거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지. 권은비 인스타 업로드. 못 참겠다 이거. 권은비 홀리. 와. 지하철에서 담배 피는 금쪽이? 이거는 얼굴 부분을 그려야겠다. 나온다. 이거를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담배 피는 모습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잖아. 아, 안 돼. 아, 야, 근데, 미쳤다. 이거, 이제 지하철에서 뻐끔뻐끔하네. 우리나라 맞아. 한글로 써져 있잖아. 이거 말고 또 지하철 빌런 하나 또 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할아버지 겁나 웃기더만. 아니 단소 말. 아니 단소는 옛날 거지. 내가 그거 보고 뭐 얘기하겠나. 의왕. 아니 의왕 아니 뭐 쇼츠 내역에 있을라나 모르겠다. 겁나 웃기더라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 겁나 유쾌함. 아니 뭐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쇼츠 게시판에 있을라나. 기억이 안 나네. 의왕 깡패 할아버지. 맞아 맞아. 의왕 깡패 할아버지. 맞아. 의왕 깡패 할아버지니라. 이거 개웃겨. 이거 맞아. 봐봐.
의왕 할아버지니라. 이 스페이스 우주공이야. 진짜 무슨 만화 캐릭터 같다. 어우 호탕해. 어우 호탕해. 마지막 예약까지. 어. 1450원에 뮤지컬 관람까지. 심지어 전부 알석임. 어, 그러네. 어, 이 할아버지 그냥 유쾌한 어르신이라고. 아. 나는 인사동 광대다. 아, 맞네, 그 할아버지. 의왕 사는 박아노 씨는 인사동 광대를 자처한다. 의왕 깡패 할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취재하고 싶다고 뭐 보냈었네. 심지어 일주일 전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이설 작가라고 합니다. 야, 저 정도는 돼야 세상에 이런 일이에 캐스팅 받을 수 있구나. 이 할아버지 좀 있으면 나오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의왕 깡패 할아버지니라. 유쾌하네. 자, 다음 볼게요. 시간 빌 게이츠 타임 머스크에게 걸린 서울대생. 여기 서울대 미만은 인서울 아님 이러고 서울대생이 뭐라고 이제 글을 이제 댓글을 단 거야. 그래서 이 땡땡 서울대 계정 메일 가계정으로 테러 고고 해가지고 DC에 찍혔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 초과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못하는 거야. 서울대 계정으로. 그만 좀 괴롭혀라. 한 서울대생 인스타에서 대학 자랑하다가 사람들이 연속 로그인으로 서울대 계정 잠궈버림. 계정 풀면 또 잠그고 풀면 또 잠그고 반복 중. 시간 머스크 시간 빌 게이츠한테 딱 걸렸어. 아이디 못 바꿔. 이거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나도 토크온 하던 시절에 네이트온 아이디를 계속 아이디가 노출되니까 아이디를 하나만 쓰니까 비밀번호를 계속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계속 오는 거야 메일로. 나 그거 메일 무지하게 받았어. 토크온 할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토크온 하고 싶어도 좀 지체가 됐었지. 그래가지고 한번 방송에서 확 화냈지. 야 그만하라고.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네가 그 지랄 해봐야 나는 이거 딸깍딸깍 해가지고 KT 그걸로 아이디 찾으면 그만이야. 그만해. 그랬더니 무슨 한겨레 무슨 신문사 메일로 내 메일 주소 입력해가지고 테러 존나 보내더라고. 야, 꼬로 그래서 약발방을 안 해요.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지긋지긋해야지 그냥. 다음. 평택 미군 부대 근처? 사우스 코리아 나이트 라이프. 송탄. 한국인 출입금지인 곳 엄청 많다고? 미군 기지가 있어 저렇게 외국인들만 오게 만든 것 같다고?
미군들이 여기서 논다 이 말이네. 아, 지창욱 사과를 했네요. 실내 흡연을 했는데, 아, 흡연 문제로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애연가인가봐. 지창욱 흡연 관련으로 좀 많이 올라왔잖아. 어,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서 액상 담배를 이제 피는데 실내에서 피는데 대본 리딩 같은 거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실내에 그 방에 다른 배우분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배우 입장에서는 아 뭐야 지창욱 이 뭐 거슬리겠지. 전담도 솔직히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 전담 냄새 오히려 막 좋다고 하면서 막 향긋하지 않니? 하면서 하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풍선껌? 뭔가 그 설탕 막 녹여가지고 막 나는 그런 약간 그런 달고나 냄새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거든. 그래서 전담도 나가서 펴야지. 그죠? 전담 나가서 피는 게 맞아. 의외로 잘 모른다는 3차 흡연. 2차 흡연까지는 아는데 3차 흡연은 뭐야? 예.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 벽하고 아, 담배 피고 바로 실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담배 냄새. 그걸 이제 3차 흡연이라고 하는 거야? 메이플 스토리네. 6차 흡연까지 나올 기세. 그렇군요. 넘어갑시다. 권상우 아저씨 따님이 이렇게 컸구나. 그 손태영님이랑 같이 결혼했죠. 유튜브 하시나 보네. 폰 검사 아빠 폰 검사를 맨날 한다고. 그래요. 예. 제네시스 GV60. 이거는 소형 SUV로 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포지션일라나? 그냥 차가 이렇게 작게 나온 것 뿐이지 그냥 저기 전기로 가는 차죠 그냥? 예. 컴팩트 SUV 이쁘네. 근데 차 좀 전문가가 얘기하는 제네시스는 매력이 1도 없는 좀
별로라는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 재미없는 차라고 하면서. 이봐라 이봐. 내가 딱 말했잖아. 이거 분명히 불편할 거라고. 나라 퀴즈쇼. 대성이 선정한 IG에서 가장 한계 없는 아티스트 21. 그중에 이제 공민지. 무례하네. 봐봐. 이거 공민지 팬들 진짜 기분 나쁠 거라니까. 말했잖아. 계속 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꼬부기 닮은 그 여자 배우로 좀 이제 한때 주목받았던 그 하연수.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 참 여기도 병먹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하연수님도 SNS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하연수님이 잘못한 거 1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병먹금을 못 하는 바람에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까탈스럽네. 이러면서 점점 막 비호감작을 했다고 생각해.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게.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개인 SNS 공간에서 똥싸재 끼는 애들 갖다가 보다 보면은 이제 빡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좀 예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병먹금을 못 하는 바람에 되려 욕을 먹은 케이스지. 성격 졸라 까탈스럽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긁으려고 하는 애들, 그 음침하게 그 긁으려고 하는 애들이 SNS에 많이 상주해 있어요. 왜냐면 가성비가 좋잖아. 관심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좋아해요 어째요 저째요 하는 것보다 뭔가 부정을 뿜어내면서 사람 되게 열받게 만들고 사람 막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약간 그런 긁어서 발작 버튼 눌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애들. 지능적인 거지. 그냥 대충 요즘 같은 경우 막 그냥 막 막 쌍욕 받고 그런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화도 안 나. 천박하게 쌍욕 받아 봤자 별로 화도 안 나는데 진짜 이제 열 받는 거는 사람 되게 억울하게 갑자기 막 몰아가는 느낌?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긁고 약간 조롱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 미움을 사서 그 스타한테 관심 받는 방법이지. 예. 코튼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 하시네요. 그게 아니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벌어난 일이고요. 그 전에 예. 그 전에 이제 좀 무례한 팬한테 하연수는 무례하게 느꼈고 그 팬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연수님이 좀 이제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한 부분이 있었어.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봐봐, 지금도 내가 병먹금을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하게 화제가 전환이 안 되죠. 화제 전환이 유순하지 않죠. 봐봐, 이게 병먹금은 무조건 지키고 살아가야 돼. 내가 저 채팅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저 채팅 읽으면서 나 약간 억울하게 만들잖아. 저 사람이 제대로 잘 모르는 건데. 봐봐. 이 병먹금은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야. 병먹금 해야 돼, 병먹금. 자, 병먹금 하겠습니다. 아, 못 참겠다. 하연수, 예. 볼게요. 자, 킹무이키 들어갑니다.
작년에 작업한 화조도 판매합니다. 벽에 걸 수 있는 족자입니다. 연수님이 직접 잡아가서 작업한 건가요? 500번 정도 받은 질문이라 씁쓸하네요. 이젠 좀 알아주셨으면 그렇습니다. 그림 그린 지는 20년 됐고요. 예, 이런 거 반복되는 질문에 조금 피로감을 노출한 이런 거. 예. 이런 걸로 이제 그냥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반응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먼저 됐던 게 아니라 이 일 전에도 좀 유명했어요. 예, 좀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류 최초의 악기인 리라에 기원한 하프는 전공자들이 다루시는 그랜드 하프와 초보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켈틱 하프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수천만 원대 그랜드 하프와는 달리 켈틱 하프는 50만 원 이하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가격대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잘 모르시면 센스 있게 검색을 해보신 후 덧글을 써주시는 게 다른 분들에게도 혼선을 주지 않고 이 게시물에 도움을 주시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조금 이제 약간 좀 피로감이 있는 그런 적이라고 봐야지. 예. 맞는 말인데, 봐봐.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받고 사랑받는 그런 이제 그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 점점 타격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병먹금을 잘해야 돼. 까칠한 반응. VS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사실 그죠? 병먹금을 합시다. 병먹금을. 네. 근데 전 미터기 초과했거든요. 아까 그 싸가지 어깨 말씀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예. 저 아까 저 싸가지 어깨 말했던 사람 나오세요. 어딨어요? 닉네임, 뭐 영어대기, 뭐 W로 시작했던데. 뒤지고 싶지 않으면은, 그, 나갔어요? 와, 존나 긁혔네. 존나 얇았네. 와, 존나 긁혔네. 긁혔쥬? 봤죠? 병먹금을 못하면, 시간 낭비, 감정 소모, 예? 그 내 입도 더럽히고, 예? 기분을 잡친다니까. 이게 긁는 사람들, 똥꼬 살살살살 긁으면 이제 막 발작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더 이용하는 거야. 오히려 저렇게 막 하면은, 아, 그랬어요? 제가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넘어가 버리면 더 열받아. 예. 넘어갑시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 결정사는 돈을 몇백만원 줘가면서 이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있는 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어떤 이성으로서 그 매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자는 재력도 있을 것이고, 직업도 있을 것이고, 뭐 외모는 덤이고, 뭐, 탈모 없어야 되고, 뭐, 배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뭐, 스타일링이 좋아야 되고, 여러, 이제 이성의 어떤 부합하는 그런 조건에 어느 정도 맞춘 사람들. 근데, 주변에 있는 분으로는 이제 좀 만족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수준 맞는 분 원한다 해가지고 매칭 시켜주는 거예요. 매칭. 몇백만 원 줘가면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참 그 젊은 세대들의 그 허영심을 보여주는 현주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만큼 지위를 쌓고 올렸는데, 끌어올려서 스펙을 쌓아놨는데, 아무나랑 결혼할 순 없잖아요.
수준 맞춰가야죠. 그 수준을 맞춰주는 매칭해주는 건데 저게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 아무튼 2023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 자, 이게 이제 그 결정사의 눈높은 분들이에요. 애초 이분들은 눈높은 분들이야. 이성과 만나고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들이니까. 예. 이분들은 애초에 조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부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상적인 아내. 키는 164.2. 163과 165의 딱 그 사이. 정말 통계 같아, 통계. 평균치 같은 느낌.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는 178.7. 너무 큰 것도 싫고 딱 180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키는 상관없어요. 175 정도면 좋겠어요. 해서 나온 키가 175, 180 딱 사이에 178.7. 예. 자, 연소득 6,067만 원. 예. 연소득 여자 4,377만 원. 예. 근데 자산. 남자가 한 5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3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자는 2억 1,692만 원. 예. 여자는 한 3억 정도 있었으면,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연령 차이는, 예? 아, 두 살 정도 연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바라는. 두 살 정도 연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섯 살, 열 살, 나이 상관없어요. 뭐 이런 것들 다 기준치로 해서 남자는 두 살 연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2.3세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2.3세. 예. 여자는 연상을 좋아하고 남자는 연하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예, 통계니까 통계. 예. 학력은 대졸, 둘 다 대졸이면 좋겠어요. 직업은 일반 사무직. 평균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 외모는 덤이야, 외모는 덤. 일단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허들. 예. 기본적인 허들이야, 허들. 예. 서류 면접 단계. 이제 이 다음에 더 뭔가 스펙적인, 뭐 서울에 자가가 있다. 차는 뭐 벤츠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걸로. 예. 서류 면접 단계. 기본 입구 컷. 예. 이 정도죠. 이상적인 모습이라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더 뭔가 매칭을 더 세세하게 잡아주지 않겠어요? 예. 아니, 결정사에서 300만원 줬는데 이 정도면 됐죠? 하고 주는 것보다 더 세세하게 뭔가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막 몇백만원 줄 이유가 없잖아. 넘어갑시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역대 공격 포인트 21위. 이번에 저 아시안컵 끝나고 바로 돌아가가지고 또 팀에게 큰 도움 됐다면서요. 그쵸? 예. 그 패스하는 거 봤어요. 6호 도움 다각도. 예. 이거 보여줄 순 없습니다. 예. 저작권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토트넘 가선 저렇게 잘하고 그 팀에 큰 도움 주는데, 아니, 국대에선 왜 이렇게 못한 거야? 국대에서 왜 이렇게 모습을 못 보여준 거야? 아쉬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 쭉 싸움 해갖고 와가지고 그거 다 떠먹여줘야 되는데, 토트넘 가면은 각자 할 역할을 더 잘 수행하잖아. 그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할 일이 좀 더 줄어드는 거지. 덜 빡세지.
메시도 그래서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떠먹여 줘도 그만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